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이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이 내용하고 좀 약간 다르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기출 문제 보고 개정상 배려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못 믿으시겠지만 안 믿으시겠지만 여기에서 한 9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9개는 맞출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냥 이거 그래서 아마 한 장짜리 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게 다 이 내용 이해되신다면 한 장짜리 가지고 한 6시간 정도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같이 한번 하고 그 실력 토대로 해서 문제 계속 좀 풀어보시게 되면 좀 만만해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대로 안 논다는 게 중요합니다. 응용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혼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은 한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것도 여기에서 좀 파생되고 내용 좀 확장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용 교재 순서와 여기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좀 나중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군관리계획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매년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집행계획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특광시군이겠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2번 특광시군이 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의다 공남이다. 공남 절차입니다. 현재 공청회는 딱 세 군데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법은 보기 전이기 때문에 공청회 3개 중에 2개는 이미 보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이다. 2번 결정,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와 예외적인 결정권자를 각각 보시는 게 일입니다. 특히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협의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3. 내용.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찾으셨죠. 2번 용도구역으로 개시수도.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양가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과와 관련되어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되고 기득권 보호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보면 몇 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분명 국토계획법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한 200페이지 정도 돼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셨죠?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1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행입니다. 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저 집행한다는 것은 1.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2. 용도 구역,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3. 기반사례 설치 정비 개량. 4.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기최소구역과 그 계획. 그래서 35페이지에 박스에 나와있는 1, 2, 3, 4, 5, 6 묶어놓습니다. 얘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보자.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하고 이 국토종합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고자 하면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 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그 방향 잡아주는 게 제대로 잘 마련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집행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종시라는 행정관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 행정관할구역에 어디를 도시 지역으로 할 것인지 도시 지역 아니면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인데 그 비도시 지역을 관농자로 표현합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마 제 생각에는 금강 주변 땅이 있다면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연기군 쪽에 농사짓던 농경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은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건설지역이나 그 주변 일대라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부권에는 열심히 신시가지 조성하기 위해 산 밀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산을 그렇게 자유롭게 밀고 있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는 연기군이었을 때 별로 볼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목포나 다른 지방도시라고 하면 오래된 전래도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뭘 밀어버리고자 한다고 하면 문화재 등이 발굴되고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다 보니 쉽게 밀어버릴 수 없는데 지금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수도를 조성한다고 하는 큰 국가공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30만이지만 80만 계획 또는 200만, 300만 계획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도 밀어버리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금강 주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군면 일대라고 하면 공주 넘어가는 곳으로서 함부로 밀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 오성과 연계되어 있는 조채원이라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세종시에 도시 기능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 조채원이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채원을 딱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세종 내려오면서 한번 딱 가봤는데 저 아주 큰 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다 3층짜리 4층짜리 건물만 있더라고요. 근데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도 15층짜리 상가 건물이 주변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중에 어디를 도시적으로 해서 개발할 것인지 어디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보전할 것인지 그러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그리고 용도구역 여기 용도구역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수업시간 중에 개, 시, 수, 도라고 함께 공부할 겁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외곽에 존재하는 금남면 일대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시가시 조성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가와 조성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입니까? 연기한다는 의미로서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 유보 기간으로 15년을 시가 조성 사업을 연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15년이면 2017년 12월 달에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 조정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만든 정부기관인데 저 해양수산부가 통영 앞바다에 걸쳐 굴 양식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곳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고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열심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용도구역이라면 개발사업 못하는 땅을 말하는데 그 만들어진 시점이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개시수도란 말로 대신하길 겁니다. 용도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땅은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시수도가 지정도 되고 변경도 되죠. 변경이란 말은 아마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남 일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는 좀 소규모라고 하면 국가계획과 관계없다고 하면 세종시장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아마 반성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종 쪽으로 지하철이 연장되게 된다면 그 일대를 관통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심 KTX 세종역이 어디쯤 만들어질 것인지 알고 계시죠? 안다고 하시던데요. 만약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변경될 예정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시설은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도로 등의 교통시설과 전기, 수도 등의 각각의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이 충분해야만 사람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우리 세종시 인구가 80만이 되었는데 전기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 기능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에 학교가 있거든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는 시립병원, 국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립병원, 국립병원이라면 나라 예산을 만든 것으로서 걔는 도시군 계획설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민간이 만든 병원이 있다면 분명 기반설은 기반설이지만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걔는 그냥 기반설입니다.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뭐다? 도시군 계획설입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중에 공적 성격을 가지고 규모 큰 것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걔가 도시군 계획설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뭐다? 그냥 기반설입니다. 민간이 만들게 되는 사익성이 강한 규모 작은 병원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녹지 병원이 제주도의사가 허가 내줘서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제주도에 갈 일 없으니 전혀 관심 없다. 그 정답이시지만 그 제주도의 녹지 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 민간 병원입니다. 원래 병원 만들게 되면 비영리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 병원만큼은 최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재욱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좀 다치셔가지고 좀 수술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 얼마 나왔는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번에 제가 한 5억인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국내 병원에 치료하게 되면 한 700만 원이면 치료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등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영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디 산에 등산 갔다 추락해가지고 다친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많은 비용 부담하고 뭐 퇴원 소속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 청와대 민원까지 청원까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나라 오면 그것 1,000만 원 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 영리병원을 제주에 처음 도입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지인지 아니면 실세했는지 아니면 뒷돈 받아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의료체계와 관련된 근간을 좀 뒤흔드는 그런 영리병원이라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든다? 제주 도지사의 허가받아 만든다? 허가받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때만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종시 만들듯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하거든요. 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 만드는 것이죠? 사업이죠. 다 무엇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서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죠. 모두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29회 때 작년에 도시군 계획 사업 박스 만들어 놓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작지어진 거 찾으라고 시험에 냈거든요. 기억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연이 도시개발 사업, 디귿이 정비 사업.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 세 개 짝지어진 거 찾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아,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개다? 작년에 시험 봤으면 그거 쉽게 맞췄을 텐데.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작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 후에 따라 도로, 학교, 병원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전후 차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 왔을 때는 학생이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또는 모임 가면 회장님이나 이사 되시죠.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결정 전에는 기반설,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동탄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교지구.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3기 신도시로 제가 과천지구, 하남의 교산지구, 그리고 남양주의 왕숙지구, 그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요. 그곳의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그 개발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되게 되면 신도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 얘는 올해 12월 말에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29회 때 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된 문제를 두 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작년에 두 문제 출제했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아, 시험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도시지역 지정하고 관리지역 지정하고 지구 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게 집행이고요. 우리 세종시에 도로나 학교나 병원 만들게 되면 그게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도정법에서 각각 다루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아파트 1000세대에 한 번만 만들게 되면 집이 달라지고 자동차가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는 이 것만 쫓아다니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시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성공한 분 딱 두 분 있거든요. 한 분은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계십니다. 근데 1000세대는 끝나셨거든요. 또 1200세대 더 하신다더라고요. 분명 전화번호가 조만간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 뭐다? 지구 단위계. 보통 아파트 만들게 되면 한 세대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남거든요. 그리고 1000세대 정도 만들게 되면 누구 다 떼어주더라도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고 갑니다. 15년 여기에 올인해야 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끔 부산 같은 경우에 LCT 타워와 관련된 뭐 비리 있다 하는 건 그거 지구 단위 계획 적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못 빠질 곳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뭔가 대형 건물 만들고 분양하게 되면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나누어 가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저도 한번 경기도에 있는 모 도시와 좀 조인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주기준 제소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에 없어 아, 올 말에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만 우리 이것 12월 달에 폐지될 때까지 올해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총 몇 개이다? 6가지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될 때는 얘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우선 개념 파악하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을 뭘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집행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시험거리로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것들이 거론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아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돌게 될 겁니다. 대신 얘는 무조건 알고 하실 것.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특광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생략할 수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 없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수도 전기 없을 수 있거든요. 만약 수도 전기 없이 생활하게 되면 TV에 나오십니다. 나는 자연인이라 해서 산속에 혼자 밥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TV에 나오시던데요. 그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특광시군과 뭐하면? 협의하면 세종시장이 공주시, 대전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틀립니다. 반드시 수립하는 것이지 생략하는 것 절대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대상했으면 그 다음에는 항상 절차.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부문별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다.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피스텔 만들거나 아파트 단지 개발하거나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분양 전단체 아파트가 3년 뒤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뭔가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조감도와 실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내용은 같다 다르다. 약간 다르던데요. 원래 조감도에 안 보였던 송전탑이 바로 옆에 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감도에 안 보였던 돼지축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문 열어놓으면 악취가 심하고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조감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세종시에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하면 인구 80만이 아니라 200만이 살 수 있는 시설 갖출 겁니다. 월드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 만들어 놓고 지금 터미널 있지만 저 터미널 대신 터미널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KTX역 사용하지 않지만 기차 정차하지 않지만 KTX역 하나 만들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공항을 세종시에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이 종합계획에서는 우리 세종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 중에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 현실적인 개발 방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 세워본다. 그걸 뭐란다?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지금 한참 백화점 만들고 그리고 병원 만들고 있다는데 만약 이 병원이 병원 만드는 게 더 중요한지 또는 백화점 사실 기반시설 아니거든요. 백화점 만드는 게 중요한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뭔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전 방안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세운다. 그걸 뭐란다? 입안이라 하고 저 입안한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국토 전 국토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우리 국토계획법이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집행은 누가 하겠습니까? 남이 한다?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스스로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죠. 아, KTX나 제2경부국도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일 겁니다. 반면 대전 지하철 2호선을 연장 운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계획은 아니거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지하철 설치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걸 충청남도라고 하는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도의사가 수립하게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사업은 누가? 도의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국도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그리고 도의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은 광역이다 기초이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도에 속해 있는 시, 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습니다. 전하는 지금 인구 65만, 66만이거든요.
그 천안 같은 도시를 대도시라고, 그 대도시의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을 통칭하게 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시도, 지사와 대도시장,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다고 하면 자기보다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좀 뭐하죠?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3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는 모든 사항을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시장 분수가 입안한 때는 시장 분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권자이다? 시장 분수도 결정권자이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우리 다시 이해하시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집행은 남에 준다,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고, 누가? 도의사가.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면 그때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한 사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누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 계급 순으로 나열할 수 있죠.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로 나열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만 빼면, 지구 단위 계획만 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 시장으로 끝나게 되면 그게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6가지 입안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끝나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만 뺀 5가지 대부분의 결정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좀 해주십시오. 대도시장은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이고, 시장 군수 끝난다고 하면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관할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로 나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기본 계획처럼 부동산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의다, 공남이다. 공남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거든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만 누구? 시장 군수입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신청 받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 만드는 것을 뭘 한다? 병원 도로 만드는 것을 뭘 한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입니다. 그 도로 만들어지는 곳이 만약 농경지라면 누가? 농림부 장관과. 항공구역이라면 국방부 장관이나 공군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을 밀어버릴 상황이라면 산림청장. 그래서 지금 중북 생활권에 산 열심히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랑 협의했겠습니까? 산림청장이랑 협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을 그냥 놔두는 게 나은지, 밀어버리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목 갖추는 게 더 중요한지 어느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산을 밀어버리는 것, 깎아버리는 것을 허락하는 절차가 뭐다? 협의. 그리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인구 만 명 살기 위해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만 명 살 계획인데 불구하고 300만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하면 나머지 90%는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우리 충청권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 중에 너무 지나치게 공장 용지를 많이 만들어서 비어있는 공장 부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포 신도시 만들면서 함께 공장 일자리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아직도 서울 터미널 주변에 보면 내포 신도시 공장 용지 분양한다고 광고판 세워져 있던데요. 수요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개발 사업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비어있는 난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 측정해야 되죠. 그 규모 검토하기 위해 뭐한다? 심의 거쳐야 됩니다. 만약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행정기관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정한 것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공고열람은 수리권자 했는데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법률이거든요. 그 집행은 누가 한다? 스스로. 그래서 결정한 자가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번에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바뀐 땅, 도로 새로 만들어졌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만들어지는지 그것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알려주면 된다? 지도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도로용지가 결정되었다면 이 도로용지는 분명 수용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면 수용시의 보상금은 50만 원밖에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곳에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그리고 남양주의 왕숙은 거래 시가가 한 150만,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보상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서 지금 열심히 데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수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형 도면을 즉시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세 번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것이거든요. 여덟. 3월 4? 뭐 만든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1단계, 2단계는 아니었는데 1단계 시행할 것인지 2단계 시행할 것인지 그 시기를 구분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 도로 만드는 사람은 세종시장이 하셔야 되죠. 만약 공주시에 도로 만드는 분은 충남도지사이다, 공주시장이다. 공주시장입니다. 그 시장군수는 이방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이방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끝나면 이방권자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 공주시에 도로 만든 자는 시장군수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들 것인지 그 시기를 결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든다?
이반권자가.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이반권자이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관청과 관련되어 이반권자가 딱 세 개 나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그 세 군데 빼고 관할 관청은 항상 결정권자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저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6가지 사항 중에 몇 번째? 지금 6가지는 지역, 지구, 구역, 기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지계획소 구역과 그 계획 몇 번째? 저 세 번째 사항이 결정되게 되면 이때만 도로 학교 만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것, 어제까지 농림지역이었다가 도시로 바뀌게 되었을 때 지자체 예산 사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시에만 뭐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몇 개월? 3개월. 올해 저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찾으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놓으신 거를 집에 돌아가셔서 줄쳐놓은 문장이 있거든요. 표시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처음 듣는데 80% 이상 이해된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시고요. 20% 이해되면 머리 좋으신 분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 들으실 때는 10%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기존에 들으신 분도 헷갈리다고 하면 헷갈리신가 봅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 나가십니다.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2반 찾으셨죠? 양괄 1번입니다. 2반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이반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이반하는 것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대신 2번 만드신 분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시에는 수립이라 말 썼는데 그 수립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거든요. 방향 잡아주는 계획에 수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집행계획인 구성력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똑같은 수립을 쓰게 되면 헷갈린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때만큼은 수립 대신 이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반이나 수립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반할 수 있다, 이반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원칙적으로 이반해야 한다입니다. 예외. 다음 페이지 2번 찾으셨죠? 예외 찾았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2. 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줄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할 수 있다. 원칙적 이반권자 아니라 예외적 이반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박스의 세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역법만 시험에 나옵니다. 국가계획 추정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과 관련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이번 도지사 찾으셨죠? 도지사는 한 줄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적인 위반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미 적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역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하실 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예외적 위반권자는 국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위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칙이 하여야 한다고 하면 예외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위반 범위입니다. 1.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되셨고요. 2번 찾았습니까? 특광시군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 관할 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기억 니언 있는데 니언법만 잠깐 보십니다.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기본계획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협의 거쳐야 되죠. 협의 거쳐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면 그 특광시군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가워서 한번 지키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위반 기준 있는데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장 넘기시면 5번 위반 기준 찾았습니까? 5번 위반 기준 찾았습니까?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스 이야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박스 이야기는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놨겠습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역시 우리는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3번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기가 좀 힘든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률 용어 중에 민법을 사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법에 해당되는 민법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법률로 정의해놓은 반면 공법은 행정청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시장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다고 하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공법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이 공법을 행정법이라 해서 그리고 또는 헌법이라 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헌법은 조문서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저 달달이 온 적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달달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 외운 적이 있습니다. 행정법 제일 어렵던데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법대 나오신 분들에게 행정법 시원장,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시원장 물어보면 쉽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두 개 법에 권 있는 분들 몇 분한테 소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어렵게 공부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법대 같은 경우는 한 3학년 때 잠깐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가지고 대부분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이해 안 됐다면 당연하고 이해 안 되셨다면서요. 예, 그거 당연한 겁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딱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이제 빼먹으면 안 됩니다. 공법 저 2월달까지 대충 해도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한 2시간, 2시간 반을 오늘 진도 나온 거 줄쳐놓은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법이 행정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요청이란 말 또는 신청이란 말을 사용해 줍니다. 그런데 행정청 아닌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제안이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 제안한 당사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제발 위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위반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행정청인 지장 군수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청이 하면 뭐라 표현한다? 요청 아니면 신청. 그 용어 구분하셔야만 뭔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 출제 가치가 많이 감소되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양가로 3번 찾으셨죠?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가로 3번만 하고 말 겁니다.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애초 오늘 계획했던 게 용도 지역까지 쭉 해버리려고 했거든요. 역시 오늘도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위반 제한 찾으셨죠? 잠깐 보십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주민부터 이해관계자 추천 없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위반할 수 있는 자는 특광 시군에 한정한다? 국도도 포함한다? 국도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 1.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우리 집 앞에 도로 만들어달라. 주차장 만들어달라.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 아파트 만들겠다.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면 예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지능지구 중에 공업,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지능지구로서 산업, 유통, 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건축물부터 가로해놓습니다.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제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오늘 행위 제한이란 말을 들어보셔야만 다음 주에 좀 편해집니다. 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추천했습니다.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대학 많죠.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여기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장 개발하는 것과 우리 유통단지라 해서 물건 파는 단지 있거든요. 상가 있거든요. 그것 만드는 것.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기지산대. 이 네 가지를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왜 하고 있느냐. 근데 모의고사 나오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지정 제한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별표 하나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앞에 별표 하나 주십니다. 만약 올해 까다롭게 나온다면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규모 큰 사업이다, 규모 작은 사업이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과 유사한 것인데 이번 찾았습니다. 산업통계발전진흥국의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우리 자개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진짜? 야, 그러면 저는 신났습니다. 아, 작년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말한다. 저는 올해 이걸 꼽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뭐란다? 자개생에만 산업통계발전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을 잠깐 봐주십시오. 3번 찾았습니까? 산업통계발전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 중에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계획관리지역 추천하시고 100분의 50 이상일 것 50% 이상 얘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꼭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산업통계발진흥지구의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해야 되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개생만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전체 50% 이상일 것. 그 세 개 올해 보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만 잠깐 치고 가십니다. 이번 제한 처리 결과 찾으셨는데 45일이라는 말 찾으셨죠.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30일 연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비용 부담 찾으셨죠.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부터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더 붙여놓으면 제가 다음 주에 욕을 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